덕분에 끝났습니다. 아, 제가 일요일날마다 뭐 길게 항의하는 게 있는데 오늘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영일 머리 골머리 싸고 있다가 또 나왔더니 확실히 또 좀 하고 나니까 훨씬 좋네요. 기분 훨씬 나아지고. 아, 뭐 일요일 하루 내내 그리고 저 뭐 책상에 앉아있던 게 다 잊혀졌어요. 아, 전 식스팩도 관심 없고요. 살 빼는 것도 관심 없고 왜냐면 이러다 보면 살은 빠지거든요. 그다음 이러다 보면 다이어트 별로 관심 없는 게 좋은 식단도 관심 없는 게 이러다 보면 좋은 것만 먹히거든요. 왜냐면 운동이 잘 안 되거든요. 이상한 거 먹으면. 일단 과정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죠. 월요일인데 한 주 잘 보내시고 요거 하실 분들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라저입니다. 아, 오늘 좀 편합니다. 마이크 샀거든요. 그래서 웜업까지 3라운드 했고요. 스트레칭 했고요. 그 다음에 3라운드인데 스트렝트 컴포넌트 막 힘 키워서 장차 본 운동도 잘 하려고 오늘 저기 반동 없이 그냥 물구나무 푸시업 했고요. 조금 이따 보일 것 같은데 저쪽에 저기 뭐 하얀 쪽 있죠? 저 회색 쪽 철봉 바로 왼쪽에 거기서 발 올리고 했고요. 스퀘어 아, 오늘은 그 본 운동에 맞춰서만 했는데 뭐냐면 턱걸이 처음에는 이제 스트릭트로 5개 하고 그다음에 배치기 5개 하고 그다음에 가슴 닿는 걸로 왜냐면 본 운동에 이게 가슴 닿는 운동이 있거든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더블 언더는 저는 이제 그 말씀드렸죠. 점핑 잭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박스 점프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버피도 좋죠. 근데 저 발목이 워낙 안 좋아서 어지간하면 그런 그 발목 푸는 거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더블 언더 보통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발목 많이 쓰게 되니까 좀 부드러워지게. 왜냐하면 본 운동에 스러스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 이유는 뭐냐면 저기 저 물통 채워놓은 거 보이시죠? 그죠? 모래 채워놓은 거 4kg짜리인데 2개에서 8kg고 하면서 좀 이렇게 그 기립근이라고 해야죠. 허리 뒤쪽에. 바지 엉덩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바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허리 맨 밑에를 기립근이라 그래요. 아, 고기도 좀 피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저기 유연성이 안 좋아서 발이 이 정도 되면 좋거든요. 이 정도 되면 좋은데 하다 보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죠? 근데 이것도 발 꼭 꼬집어서 바닥을 딱 꼬집는 느낌이거든요. 발 꼬집고 있으면 물을 제가 밀어야 했죠. 그럼 얘가 이제 같이 안 나가고 좀 나아진단 말이에요. 조금씩. 왜냐하면 이제 유연성이 좋아지면서. 왜냐면 3라운드 하면 처음에 물을 자꾸 이렇게 안 들 때마다 싹 조금씩 벌어져요. 근데 하다 보면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시면 이걸 넓혀보시기도 하세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제가 스쿼트 했는데 이게 살짝 벌어지잖아요. 미끌리고. 뭐 하시냐면 이렇게 옮겨보시라고요. 약간 좁히고, 그죠? 그러니까 폭을 넓혀보세요. 그죠? 아, 여기까지가 웜업이죠? 설명드린 거 다 된 것 같고. 그 다음 물구나무 한번 보고 하시죠. 한 개 있으니까. 아유, 제가 워낙 못하는 거라서. 잘하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웜업이든, 본 운동이든 다 아시죠? 블로그에 오시면 그 밑에 설명란에 있거든요. 블로그 오시면 제가 다 풀 영상 걷다 올려놓거든요. 참조하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웜업이고. 자, 그 다음 오늘 운동입니다. 이제 뛰어가는 거고요. 음악 틀어놓고 오늘은 아이였어요. 그죠? 그래서 3라운드 했는데, 아, 300m 뛰고 와서, 그 다음에 아까 저 물통으로 했던 거 있죠? 트러스터? 힘은 한 개인데, 한쪽 4kg, 한쪽 4kg에서 그 모래 채우는 거, 그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턱걸이 이제 가슴 닿는 거 있거든요. 아까 웜업 초반에 제가 영상 찍을 때 찍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세 종목을 다 한 걸로다가, 아, 3라운드를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4 타임. 그죠? 자, 이제 포인트 퍼포먼스입니다. 종목별로 포인트죠, 그죠? 수행하시는데. 그래서 포즈 메서드 첫 번째 보시면, 인터넷 처음 보시면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죠? 장거리 선수들, 단거리 선수들 보면 다 앞꿈치부터 다요, 그죠? 맨발 벗어났을 때, 뒤꿈치 때 달리신 분, 있는 분 없다 그랬죠? 힐 스트라이크 방지하시고요. 미드라인 스타빌리티, 미드라인 여기죠, 코어. 여기 안정성 있게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턱 돌리지 마시고 전방 주시하시고 그 다음에 턱 꽉 잠그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호흡이죠.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뭐 하려면 꾸준하게 가려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죠? 전 달리기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해보시면 알지만 갈비뼈가 쭉 내려옵니다. 체간이 내려오셔야지 이 미들라인 스타빌리티 잡혀요. 그래서 뛰시면서 요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이거 언제 다 뛰어 그런 기분이 좀 사라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thruster입니다. 첫 번째 weight on your heels 보시면 뒤꿈치 안 떨어지게. 그래서 발가락은 벌렁거리셔도 돼요. 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무 복잡하게 하긴 그렇고 부상은 방지하니까. 근데 엄지 꽝 부러지면 더 금상첨화입니다. 그다음에 upright torso 이게 뭐냐면 딱 세운 torso 몸통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건 키워드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자꾸 팔꿈치 떨어지죠? 팔꿈치 이렇게 말고 어떻게 이렇게 말고 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팔꿈치 수직으로 세워 보세요. 그래서 꽉 들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 상체가 딱 서요. 그러면 저처럼 저렇게 등 굽을 일도 없죠, 그죠? 그다음에 breath 호흡 중요하죠? 아, 끝났네. 뭐좀 볼라니까. 이게 지금 영상이 이제 감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지금 제 촬영 도구가. 하여간. 이제, 내려갔다가, 파예요. 그죠? 내려갔다, 파고, 잠깐만요. 멈췄다, 다시 가죠. 아니, 그, 제 동영상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계셔보세요. 다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계속 보세요. 파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엉내가 짜진 다음에 팔을 미시는 거지 미리 같이 미시면 안 됩니다. 내릴 때도 보세요. 내리다 어깨에 닿으면 그때 엉덩이를 빼는 거예요. 파 닿으면 내리고 엉덩이 비급 들고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걸 하시다 보면 그냥 대할 페이스가 나오세요. 그러면서 아 이러다 보면 다 하겠. 10개 돼 있어요. 아 11개 남았다. 반 지났다. 후 남은 때 15개. 약간 멘붕 오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그래서 배입꽉 닫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미드라인 스테빌리티 있죠. 그래서 뭐 몸도 딱 체간도 잡히시고 부상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이 이제 턱걸이입니다. 그죠? 혹시 엑스트라 로테이션 말씀드렸죠? 이렇게 봉 잡으시고 딱 있으면 이렇게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죠? 차고 부러뜨리고 차고 부러뜨리고입니다. 그다음에 손 잡으실 때도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핀치 한다거든요. 차고 툭 치고 차고 툭 치고 치고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소리고요. 두 번째 거는 코어치 익스트리미티스. 어제 설명드린 거랑 똑같죠, 그죠? 배심에서 나와서 누가 이렇게 때립니까, 사람을, 그죠? 이렇게 해서 푹 때리죠, 그죠? 막 축구 찰 때도 보면 누가 발로만 때려요, 그죠? 결국은 엉덩이가 짜지는 힘이란 말입니다. 지금 턱걸이 할 건데 보시면 땅 차고, 이제 이거 지금 체스트 바 풀업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에 관해서, 턱걸이 연습하시는 분들에 관해서, 차고 땡기시는 거예요. 차고 땡기고, 차고 땡기고. 근데 이게 깨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콜치 익스트리머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건 조금 있다가 비례 축소 영상도 같이 해서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이 이제, 여기 보세요, 한번. 차고 부러뜨리고, 차고 부러뜨리고.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입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벌리는 거죠. 몸이 휘는 거예요. 그럼 허리에도 안 좋고요. 그래서 뭐냐면 턱딱 잠그고, 그죠? 차고 땡기고, 차고 땡기고. 이 식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체스트 바를 지금 연습하시는 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은요. 이제 고급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가슴을 댄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몸이 깨져요. 그죠? 다음 동작 연기 잘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가슴을 댄다가 아니라 빵찬 다음에 차고 당긴다고 생각하세요. 댄다가 아니라 저것도 한번 보시죠. 비례 축소 어제 한번 찍어본 건데 보시면 엑스로테이션 똑같아요. 처음에 이 친구 할때 보면 잡고 부러뜨린 다음에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드랑이도 스치셔야 돼요. 네. 틀고 당기고 틀고 당기고 저런 식이에요. 두 번째 코어치 익스트리미티 보시면 저 허벅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아까 말했던 거에 하이퍼 익스텐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턱 이거 들면 하이퍼 익스텐션 나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허벅지 보세요. 이게 코어치 익스텐션. 허벅지보다 짜고 당기시는 거예요. 짜고 당기고 짜고 당기고. 그러니까 팔 운동이 아니란 말. 엄밀히 말하면 배까지 같이 쳐야 됩니다. 다시 이제 스트래티지 전략입니다. 자세 제일 중요하죠, 폼. 그래야지 꾸준히 할수 있어요, 컨시스턴시. 그래야지, 아, 강도 뺐다, 그죠? 인텐시티. 달리기. 폼. 아까 말씀드린 거 지키시고, 그죠? 하여간, 앞꿈치만, 뭐, 뒤꿈치 먼저 안 때리고, 나는 기봉이 안할 거야, 하시면 돼요. 꾸준히. 그죠? 스러스터. 지금 보이시죠, 그죠? 그죠? 포인트 생각하시고, 턱걸이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아, 진짜 막, 이렇게, 막, 저 12개 하면 다할수 있게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근데 마지막에 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와 억지로 가슴 된다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섯 개 제가 뭐냐 이제 바가 좀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다 핑계긴 하지만 처음에 다섯 개 네 개 세 개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내려서 아 분할할 건 분할하시라고 다섯 개 하고 이렇게 저기 뭐 지금 썰매 하나 이제 썰매네 미끄럼틀 한번 돌고 오고 또 잡고 세 개 하고 두 개 하고 다섯 개 네 개 세 개 했죠 그죠? 그 팀이 생각해보니까 좀 쉬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일곱 개 다섯 개 했단 말이에요. 그죠? 몇 번째 지금? 자, 자세 막히진단 말이야. 난리가 나요. 철봉이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겨우 일곱 개 다섯 개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계획이 다 틀어진 거죠. 어떤 때는 다섯 개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너무 많이 했다가 마지막 왔을 때 다섯 개, 네 개, 세 개 했어야 되는데 그냥 틀어져가지고 막 두 개, 세 개 막 해서 마지막에 끝나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계획, 저거 뭐죠? 패턴을 지키시는 게 좋아요. 다섯 개 딱 하고, 그러다가 나 또 들어올 거야. 그러다가 또 들어올 거야. 근데 해봤더니 뭐 좀 쉽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달리기 쏟으시면 되지. 됐죠? 얘도 끝나가는데 모더피케이션 수정입니다. 뭐 체력에 맞게 변형하실 때 달리기는 어지간하면 뛰세요. 누가 봐도 저건 걷는 거야 해도 아니야 난 뛰는 거야. 난 지금 자세 지키고 뛰고 있어. 그지? 네, 스러스터 이것도 좀 무겁아 저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그 너무 무거워서 맞아 막 초보자분들 그러지 마시고 다 너무 가벼워서도요 이게 팔꿈치가 안 들리게 그냥 이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말 약간 견착해서 약간 이러고 있는 거죠. 들어갔다가 올리면서 살짝 이렇게 받쳐보는 식이에요. 그죠? 자꾸 빤지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무게 있게 하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일반 그 맨몸 스쿼트보다 팔꿈치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도 잘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턱걸이. 턱걸이 보시면 아 저렇게 하시든 이제 뭐 고급자들은 아까 그거 뭐 참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슴을 대는 게 아니라 딱 땡긴다. 초급자들도 아까 보신 거 그렇게 땡기 그런데 누워서 하실 때도 그 포인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개수 잘 나누시고 그래서 워업 끝나고 나시면 전략을 한번 쫙 짜보세요. 나 요거 지킬 거야.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 저 오늘 쉬는 날이라 어제 거 항상 편집한다 그랬죠. 그죠? 쉬었고 내일부터 다시 해서 또 이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